네, 주류주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번 주도 그렇고요. 물론 약간 가뭄 때문에 네. 여러 이슈들과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뭐 워터밤 행사도 있다고 하고 싸이 흠뻑쇼도 지금 또 재개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최근에 어떤 심리, 그 소비 심리를 좀 보면요. 예. 미국의 어떤 CNBC 채널에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경기가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좀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기사였는데 팬데믹 기간에 뭐 홈술이라든지 뭐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오면서 뭐 콘서트, 영화라든지 뭐 유흥이라든지 오락 쪽으로는 계속 강력한 수요가 계속 예.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은 계속 받고 있지만 뭐 거기에 따라서 주류 가격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서도 뭐 최근에 뭐 주요 시내들 가보면은 굉장히 사람도 북적이 맞아요. 주류 소비량도 차감할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당분간은 기꺼이 그 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그 미국의 5월 주류 가격을 보시면 지난달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8.6%에 비해서 절반도 상승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해서 미국의 수치를 봤을 때도 국내 주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국내 하이트진로는 지난 2월, 3월에 소주, 맥주 출고가를 올렸고 롯데칠성도 역시 4월에 소주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차례 다들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실제로 찍히게 되면 굉장히 조금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여름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집에서도 그렇지만 한강 가서도 한 잔씩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회식도 네. 하시는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이트진로, 뭐 롯데칠성, 풍국주정들이 대표적인 주류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에 하이트진로는 조금 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예.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는 8일 만에 종료는 되었습니다만 하이트진로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주류 유통업체만 현재 파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따라서 현재 같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1월쯤에 상승했던 2월쯤에 상승했었던 상승분들까지도 금액이 내려온다면 새로운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지금 아랫골이 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국주정을 보시면 에탄올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뭐 쌀보리라든지 겉보리라든지 국산 현미, 백미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효 주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수소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뭐 효성이라든지 SK, 롯데 등의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서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수소가스 사업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수소 관련 정책주로서도 분류가 되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오늘장 32,200원으로 강보합권 흐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쯤이 한 29,400원까지 좀 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서 조정력이 나올 때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풍국주정은 외국인들이 6거래를 연속으로나 계속해서 또 순매수 행진을 오늘까지도 벌이고 있네요. 같이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가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네, 롯데칠성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수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롯데 호텔 측에서 이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 화물연대 파업도 조금 이슈로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굉장히 크게 동반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가 조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해서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부문의 업황 회복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고 예. 음료 부문에 이제 고마진이 나오고 있는 탄산 중심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로 탄산 제품이 두 종이었습니다. 그 펩시와 사이다였고요. 예. 이제 5종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반사 수혜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있는 것들이 지금 롯데칠성의 주류 부분만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본부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파업에서도 현재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수급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종가부터 매수를 해주시고 밴드 설정을 한다면 17만 3천 원부터 17만 6천 원까지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시세 분출이 있었던 22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증권가에서 지금 22만 원보다 높은 가격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 지금 추세상 흐름을 보면 1차적인 목표가 도달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15만 7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업황 회복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의 호실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롯데칠성 아래골이 달리면서요. 2.8%대 강세로 18만 3천 50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한 22만 원으로 잡아주셨어요. KB증권에서 한 24만 원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15만 7천 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